전세 구하는 것이 하늘의 별 따기인 요즘, 그나마 정부 지원 대출금이라도 받아보려는 사회초년생들을 부동산 업자들까지 울리고 있습니다. 정부 대출이 가능하다는 가짜 매물을 올려놓거나 고압적인 자세로 계약을 강권하기도 합니다. 현장 카메라 권솔 기자가 동행했습니다. 누구세요? 대출로 받을 수 있는 원룸이나 오피스 혹시 있을까요? 포기 상태죠. 서울시에서는 청년 보증금 대출 맞춰주면 잘 안 와요. 서러운 게 제일 컸던 것 같아요. 취업 준비생이나 사회 초년생들은 목돈을 마련하기가 어렵다 보니까 공공기관 등에서 이렇게 거리로 보증금을 대출해주는 상품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막상 대출 상품을 이용하려고 하면 해당되는 주택이 없다고 하거나 차라리 월세로 방을 구하라는 권유를 많이 받습니다. 이유가 뭔지 현장으로 갑니다. 서울에서 취업을 준비 중인 24살 이모 씨. 최대 7천만 원까지 대출해준다는 서울시 청년 임차보증금 지원을 받아 전세를 구하려 합니다. 부동산에 문의했더니 일단 와보라고 합니다. 시간 잡으신 다음에 오시면은 다른 매물도 좀 여러 개 보여드릴게요. 만나자마자 이 씨를 차에 태웠습니다. 청년 임차 보증금 대출 가능한? 지금 보증금 아니 없으시대요? 나라에서도 직장이 없는 분들한테 중국에 풀을 준다니까 대출 받잖아요. 그게 구하고 있고요. 전세 매물에 대해선 어떠한 설명도 하지 않은 채 보증금 500에 월 38만 원짜리 반지하 월세방을 권합니다. 좀 더 저렴한 곳이라며 보여준 월세 25만 원짜리 반지하 방. 곳곳에 곰팡이가 쓸어있고 죽어있는 바퀴벌레도 눈에 띕니다. 다른 부동산도 전세가 아닌 지하 월세방들을 소개했습니다. 지금 몇 시지? 한 시인데. 여기가 아까 말씀드린 반지하 너무 어두워요. 일부이긴 하지만 이런 행태는 이미 잘 알려져 있습니다. 경쟁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사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어쩔 수가 없어요. 한 명이 좀 쉬면서 한 명이 또 쪼고 한 명이 쉬면 한 명이 쪼고 약간 이런 식이거든요. 젊은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약간 무서워서 피할 것 같고요. 청년들은 답답하기만 합니다. 무섭기도 하고 2시간 3시간 난 몰라라 돌아다니시는 그런 상황들이 대신 쌀 값이니까 그렇게 그냥 그렇게 살아봐야 할까요? 이런 느낌? 청년들이 원하는 집은 매달 돈이 드는 월세나 반전세가 아닌 전세입니다. 하지만 7천만 원 한도까지 청년 지원금 대출을 다 받는다 해도 그 가격대의 전세 매물은 거의 없습니다. 대출이 나오는 집은 시세보다 비싸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다세대 주택으로 나와야 되는데 전세 뭐 2억 2천 원, 8천 원, 2억 원 다세대 주택으로. 본인 돈 1억 원은 있어야 전세 계약이 가능한 겁니다. 7천만 원대의 비교적 싼 전세 매물을 발견하더라도 방 쪼개기 등 불법 개조가 됐을 경우엔 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사무실이랑 화장실이나 취사시설이 들어가시면 안 돼. 근데 그런 거를 개조해서 쓰고 있는 거죠. 중소기업에 다니는 29살 청년 신모 씨도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월세 보증금 대출 한도인 1억 원으로 전세를 구하려 했지만 부동산에 말 꺼내기조차 창피했다고 합니다. 결국 서울에서 전셋집 구하는 걸 포기했습니다. 10분도 이상은 벌었던 것 같아요. 금액을 말하자마자부터 코웃음을 치거나 알아봐 주시다. 다음에 이사를 할 때도 또 다시 한번 월세를 살아야 되는 악순환이 반복되지 않나. 수입 대부분을 주거비로 지출하면서 더 저렴한 방을 찾아 헤매는 청년들은 스스로를 월세 난민이라고 부릅니다. 주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한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현장 카메라 권솔입니다.